옹심이는 주문 즉시 감자를 갑니다. 5분이면 감자 전분이 가라앉는 터라 거친 옹심에 빚는 데는 무리가 없다네요. 식감을 더하려 채썬 감자까지 가미했기에 감자 옹심이라면 이 곤란 동네 사람들까지 사로잡은 겨울 별미라 자평을 한답니다. 이래저래 구색 다 갖췄네요. 야, 이 구조리 좋은데요.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강원도 영월 출신 주인장이 고향의 맛을 살렸다는데 와, 눈으로도 맛이 그려질 정도입니다. 잡살이 들어갔나? 잡살이요?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감자 자체가 요 찰기가 있어요. 아우, 맛있다고. 네. 이 집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있으시네. 맛도 그렇고 담백하고 짜지도 않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옹심이 주세요. 아, 네. 여보야. 옹심이 좀 갈아주세요. 네. 좀 세게 갈아요. 결 좀 좀 잘 나오게. 이렇게 기계 대신 강판에 가는 공을 들여야 감자에 물이 생기질 않고 찰기가 산답니다. 그거 한다며 이것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해, 부드럽게 얘기해. 아버님은 원래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이게 여자가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탈모 힘으로 쓰여서 가려야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치즈를 뿌리듯 채썬 감자로 씹는 재미를 더해주고요. 국물 맛이 어쩐지 깔끔하다 했는데 전분 특유의 텁텁함을 줄이기 위해 극소량의 밀가루로 반죽을 돕고 두 번 우려낸 다시마 육수에 딱 8분만 끓여 감자 녹말이 퍼지는 것을 막았답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이 자꾸 먹게 되니 큰일 났네. 이게 18,000원이에요. 네. 우리가 먹은 게 18,000원.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저렴한 거. 제가 밖에서 먹는 순대국이 12,000원에서 15,000원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재료를 다 먹는데 18,000원이다? 저는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자주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또 들겠죠. 기름값은 이제 정성으로 대신 없어요. 네네. 그래. 고맙습니다.